아이고, 잘 올라갔네. 천천히. 야, 개미 이겼다. 근데 개미 안 무섭죠? 근데 개미 안 무섭죠? 개미 집 부서졌네. 갑시다. 동물원 동물들 구경하러 갑시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동물이 많이 있겠죠?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누구지? 누구 같아? 할아버지 같아? 호랑이 같은데? 호랑이 할아버지야? 옛날에 이렇게 놀았어, 언니 오빠들이.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 안녕하세요. 해봐. 근데 여기 올라가 봐.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밖으로 나가 봐. 우리 한번 가보자. 보고 있다. 두들기면 토끼들이 놀랄 거야. 말로 해. 안녕, 인사해. 미피그래, 기니피그. 아니, 기니피그 왜 저기 배글로도 안 자지? 저기서 자고 있네. 저기에서 자면 안 되는데 저 땅에서 자야 되는데. 밥 먹고 낮잠 시간인가 봐. 기니피그. 이거.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자고 있니? 아니야, 저기에서 풀 먹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눈 떴다. 어, 눈 떴다. 조금 눈 떴다. 어, 눈 떴다. 원래 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여기서 남기야. 미어캣 보고 가자. 아이야. 여기 또 여기 바로 앞에 이 나무랑 이 나무 사이. 친칠라 새 식구가 왔대. 새 식구가. 새 식구가 왔어요. 친칠라 새 식구를 이사한대, 이사. 이상한데? 어, 선생님들이 이사시킨대. 토끼 닮았네. 그치? 어, 왕 그릇을 옮긴다. 어. 우와, 그릇을.
자랐으면 뿔은 1년을 주기로 가지가 자라고 떨어진대요. 와, 신기합니다. 수영 잘한다, 그치? 어. 여기가 점심이나 봐. 수영 갔다가 나가. 산책하나 봐. 우리 집에서 왜 산책해? 어, 산책해야지. 운동해야지. 우와, 곰이 물에 들어갔다. 수영한다. 아, 더운가 봐. 우와, 크다, 그치? 엄청 크네. 어머, 저기 봐라. 옆에 다 뜯어놨어. 아, 이렇게 잡으고, 이렇게 헤엄치냐 봐. 화가 났나? 뜯어놨네? 뜯어서 물에 넣어놨네? 이거 잡고 치우나 봐. 이빨로 물을 뜯었나 봐. 어? 이빨로 물을 뜯었나 봐, 나무 막대기를. 냄새. 몸이 싫대.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네. 누가 시끄럽게 하는 거야? 간지러워. 아이, 간지러워. 이렇게 하더니? 응. 곰돌이 안녕해. 수영해. 아, 수영해. 시원하게 수영하고 놀아. 놀아. 안녕. 안녕, 또 만나. 수영 안 하고. 아까 수영했다고 이제 하기 싫은가 봐. 반달 가슴 곰. 주세요 이렇게 하네. 그치? 맛있는 거 줄 거예요 이런. 곰. 얘는? 얘는 반달 가슴 곰. 와, 예안이 잘하는데. 이렇게 큰 알이 타조 알이래. 타조 알.
엄청 많이. 타조가 크니까 알도 크구나. 우와. 얘는 라마래, 라마. 라마랑 타조랑 사이가 좋으네. 같이 살고. 같이 가요? 응, 가족이네. 사마귀가 있어. 예안이가 사마귀를 안 해? 우와, 사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 흔들흔들 이렇게 안 해? 사마귀가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네. 신기하네. 사마귀 나봐, 이거. 야니가 사마귀를 어떻게 알았지? 된다. 사마귀 엄청 빨라. 응가하는 거야? 시하는 거야? 응가하는 거. 응가하는 거야? 응, 진짜 응가 땄다. 응가 땄어? 응가 땄어. 이래서 응가 땄다, 야니. 왜 저기에 줬다? 내가 얘가 호랑이 집이잖아, 여기가. 자기 집이잖아. 응가 쌌지. 응가 쌌잖아. 엄마가 맘마 다 먹어줬어. 아빠 그런가 봐. 사마귀 얼굴이 안 보이네. 야니가? 내가 오늘 호랑이가 저기에 있나 봐. 다른 호랑이 쳐다보고 있어. 오골개래, 오골개하고 공작새. 우와, 우와. 야채가 튀나봐. 안 폈나봐? 닭들이 막 귀찮게 하니까 공작새가 도망가니. 백한. 백한. 얼굴이 빨간 원숭이가 있네. 우와, 저 원숭이 저기 앉아있지. 왜 저렇게 힘, 피곤한가 봐. 원숭이, 힘이 없나 봐. 고민 있니? 원숭이가 빨갛다. 고민이 있나 봐. 원숭이가 얼굴이 조금 빨갛게 해줬나 봐. 원숭이가 힘이 없어 보인다, 그치? 일본 원숭이래. 얘는 있나 봐. 일본 원숭이 가족이래. 가족인가? 목이 물렸나 봐. 목이 물렸나 봐?